다들 저보다 키가 크셔가지고 제가 좀 내리겠습니다. 강사 대기실에 올 때까지는 긴장을 안 했는데요. 안내하시는 장로님이 강사 목사님들마다 다 일찍 끝난다고 말씀하시고 10분, 15분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저도 확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취지를 잘 들으시면 우리 교단이, 우리 전국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 몇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왜 복 달라고 자꾸 하냐고,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복은 어디 가서 달라고 그러냐.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복은 누구한테 달라고 그럴 거예요? 어디 가서 달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이 뭐냐?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복 받으려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인간화라고 하고 복음을 버리고 사회활동, 잘 살기 운동, 인간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옛날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 무속을 답습하면서 기복신앙으로 갔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옛 모습은 사라지면서 또 다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목사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샬롬 인간화만 강조하는 것이 또 다른 기복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른편으로 서 되는 양들이 있고 왼편으로 서게 되는 양들이 있음 아니 염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에 요약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단순한 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행위는 믿음에 근거한 행위이지 인본주의적인 행위, 인간화, 즉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선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왼편에 세워진 영벌의 체질이라 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왼편에 세워진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척 하면서 완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이단하고 사이비 노릇하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는 성직을 매매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인들하고 기도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쭉 앉아있는 교인들에게 내려와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뒤에서 한 두째 줄 좀 앉아있는데 앞에서부터 막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마를 탁 밀으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셨어요? 혹시 넘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앞에서 몇 사람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 대기 전에 알아서 넘어가요. 네? 우리 내 차례가 왔어요. 내 차례. 내 차례가 와가지고 내 이마를 탁 치는데 내 그럴 줄 알고 버텼거든. 또 밀어. 더 그냥 나 안 넘어갈 거야. 그랬더니 세 번째 밀어갖고 안 넘어가니까 제게 와가지고 귓속말로 야 좀 넘어가주라. 그래서 안 넘어갔어요.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염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자기 입속을 챙기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자들은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른편에 세워진 양들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지점은 어디입니까?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섰다고 해서 우리가 우클릭 좌클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주의다 했을 때는 에큐메니칼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에큐메니칼 얘기하면 당연히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성찰해 보자고요. 1907년 이후에 우리 교단은 구령 중심의 선교 신학을 가지고 괄목할 만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 이후에도 우리가 통전성을 추구하면서도 우선성을 놓치지 않는 선교신학으로 세계가 놀랄 만한 교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즉 복음과 에큐메니카를 추구하면서도 우선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우선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나 에큐메니칼이나 할 때 유럽은 이미 복음이 70% 80% 이미 그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에큐메니칼로 좀 치우쳐 가도 안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 조금
넘나 어쩌나 하는데 복음이냐 에큐메니칼이냐 하고 싸우고 교단이 분열되고 그러면서 정체가 왔잖아요. 우리도 적어도 50% 60% 그렇게 넘어갔을 때 이런 논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예요. 그 이후에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점차 미시오데이로 우리는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신학자 칼 하르텐슈타인도 미시오데이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복음을 본질을 벗어나서 에큐메니칼로 치우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정의와 평화와 생명 살리기 등을 강조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원히 증거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의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 교회가 정의를 구현하는 시민단체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의도 인권도 새창조도 화해도 우리가 참여하고 또 그런 연합운동에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칫하면은 인권운동단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 버리고 인권운동하면 인권단체, 예수 버리고 정치운동하면 정치단체, 예수 버리고 환경운동하면 환경단체인 거예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소금이고 빛인 것이죠. 예수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인권운동, 정치운동, 여러 가지 환경운동하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전적 선교신학을 배우고 졸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복음과 에큐메니칼 중심을 잡고 하자. 그런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중심을 못 잡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각 교회가 주의 종들이 반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십자가로부터 멀리 자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받으신 그 교환 중에 이 도표가 있습니다. 원으로 된. 거기 보면 첫 번째 원에는 복음화, 영생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복음화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돼서 전도와 교회개척과 사회봉사와 사회개발, 사회구호,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인간화, 복음화, 세계변혁, 정의, 평화, 생태, 살림, 화해, 공존, 사회봉사 이런 것들이 다 복음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선교의 목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교의 목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선교의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교의 목표를 인간이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의 목표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교의 목표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한계에 지금 봉착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방만한 목표, 모든 게 선교라고 하면은 선교는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라고 스티븐 닐이라는 선교 신학자도 얘기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해야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 환경운동도 선교, 인종운동도 선교, 정의를 실천하는 것도 선교, 목표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표가 많으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표로 놓고 바울사도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가 달려간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붙들고 온 교회가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에큐메니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죄는 죄라고 회개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으라고 선포해야 교회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장로님들 중에 의사분들도 계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 아니고요. 어느 도시에 한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지역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 끝에 사람들마다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셔, 참 착한 분이셔, 그런데 병은 못 고쳐. 여러분, 훌륭한 의사입니까? 좀 헷갈리는 의사입니까? 네? 헷갈리는 의사죠. 조금 봉사를 돌아시더라도 그 병원만 가면은 뭐 착착 나서 가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선교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고 인간화를 위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의 행복을 위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인권운동을 조금 못하더라도 환경운동을 조금 못하더라도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 미신 섬기는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지옥 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도 잘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장 통합교단이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선교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이 정하신 선교의 목표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윤리적인 일들을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에 감격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 윤리를 선교의 목표로 올려놓은 것을 교정해야 됩니다. 윤리는 실천 덕목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환경 문제, 또 인권 문제 등등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 수련회 중에 동성애도 주제가 된 줄 압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놓고 종교다원주의로 가고자 하는 기류 때문에 여기에서 교회들이 동력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길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은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은 왜 교회 담임 목사 합니까? 예수 믿어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해야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저 부족하지만 조금 연구를 하다가 에큐메니갈적 복음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적 에큐메니칼 주의. 여러분, 복음적 에큐메니칼 주의 하면은 명사가 무엇입니까? 에큐메니칼 주의잖아요. 그럼 복음적은 뭐가 됩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의 주어는 형용사가 됩니까? 명사가 됩니까? 명사가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형용사가 되고 에큐메니칼 주의가 주어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복음적 에큐메니칼적, 그럼 뭐가 주어예요? 한 문장 안에 왜 주어가 두 개냐고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오직 명료한 영원한 주어는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 수식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의식구조 속에 복음이 수식어가 되는 순간 복음은 장식품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복음이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이용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용해서 사역을 채우면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음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홀이고 밀어서 넘어지게 하고 나중에는 다 최면 걸려서 안 밀어도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큐메니칼적 복음주의로 가야 된다. 복음이 주어가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복음적이라는 단어를 핵심 주어로 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변경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이 영원한 우리 교회의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주어를 놓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시민단체일 수 있어요. 어떤 정치단체일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그 교인들이 이렇게 정당에 가입해 있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붙들고 늘 하는 얘기가 대표기도 시간에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어느 정당 얘기하지 마세요. 대통령도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 아, 참여는 아니나 달러. 고 다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다가 그 기도만 나오면 다 가만히 갑자기 은혜스러운 예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장 통합교단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교단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각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경성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교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전국 교회에서 그런 예수 중심의 교회를 지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지키는 우리 교단과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승천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